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 스튜디오에는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그리고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강승규 전 수석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 앞서 그 주요 이슈에서 본 대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이제 전 대표라고 해야 되겠죠. 네. 사퇴한 지 하루 만에 당이 비대위 전환을 공식화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민의 눈높이로 혁신을 조기에 추진해야 된다는 당 안팎의 요구를 네. 대표께서 무겁게 받아들이신 것 같습니다. 당초 혁신이 어떤 활동 내용 등을 당 대표가 혁신이가 활동한 내용을 결과로서 낼 수 있는 그런 체제, 예를 들면 공관위를 띄우고 하는 등의 여러 가지 그 관리형 당 대표 마지막 임무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네. 아마 지금 혁신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그 언덕에 놓기 때문에 그런 혁신을 국민 눈높이로 빨리 조기에 추진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길을 열어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기현 전 대표 사퇴 과정에 대해서는 뭐 잠시 뒤에 자세히 짚어볼 거고요. 김영진 의원께 여쭤보고 싶은 건 이제 여당이 오늘 발빠르게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해진 수순이고요. 네. 뭐냐면 김기현 대표가 사퇴를 했기 때문에 새로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하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통적인 정치권 어법대로 비대위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김기현 전 대표 이번 주 초만 해도 대표직 사퇴할 분위기 전혀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며칠 김 전 대표의 행적을 살펴보면서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8일,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이때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함께 대통령과 비공개 오찬을 했고 자 이때까지만 해도 김기현 체제 이대로 쭉 가지 않겠냐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죠. 그런데 주말이 지나고 11일 월요일이었죠. 그날 밤에 김장연대의 또 다른 축인 장재원 의원이 갑자기 불출마를 시사하더니 다음 날 12일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때부터 당내에서 김 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가 보물처럼 터져 나왔고요. 어제 대표직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11일 해외 순방차 출국한 대통령을 배웅하고 온 직후에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말한 그날 김 전 대표가 대표직은 유지하되 총선 불출마를 해달라는 대통령실의 메시지를 받았고 이에 김 전 대표는 그 반대로 대표직을 포기하고 지역구 총선 출마하겠다 이렇게 답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당내에서도 김 전 대표가 대표직은 유지하되 적정 시점에 불출마를 선언할 거라는 관측이 우세했었습니다. 자, 강승규 전 수석께 먼저 네. 또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저 보도대로라면 그 김 대표의 의중은 좀 반대였던 셈입니다. 지역구를 끝까지 가져가겠다 뭐 이 얘기인데 어제 대표직을 내려놓으면서도 이 지역구에 대한 언급은 없었거든요. 김 대표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는 제가 알 길이 없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혁신의 내용, 혁신의 그 범위는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본인의 희생도 필요하지만 혁신을 이끌어가야 되는 당의 지도부로서 또 당의 대표로서 혁신이 어떤 모습으로 귀결돼야 될지를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였고 또 많은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그 내용과 그 깊이가 어찌 보면 김 대표께서 감당이 어려울 정도로 클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본인의 희생만 먼저 했다고 해서 그 혁신이 끝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런 또 고민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역구 출마냐 아니면 당대표를 놓아서 혁신의 길을 터주는 게 문제냐 이에 대해서 대표로서도 또 밖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김 대표가 택한 것은 혁신의 길을 터져야 되는데 그것은 대표직을 내려놓는 것이다 이렇게 봤던 것 같고요. 김 대표께서 울산에 다시 출마할 수 있을지 여부 등은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많은 혁신의 과정, 국민의힘의 혁신의 과정이 이어질 것이고 그 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당대표직을 어떻게 내려놓을지 그 모양새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제 김 전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 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힌 그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네. 통상적으로 보면 최고위원 회의나 아니면 공개적인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진퇴를 결정하는 게 그 맞는 방식인데 네. 좀 말하지 못할 속사정이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본인의 결단과 의도라기보다는 용산 대통령실의 요구에 의해서 밀려난 형태로 되기 때문에 그 불만의 표시가 사실은 그 페이스북에 글을 쓰고 그냥 입장만 표명하고 공개적으로는 하지 않는 형태로 나타났다라고 보고 그 네. 요구사항도 불출마 후 대표직 유지해서 출마하면서 대표직만 내려놓는 역으로 사실은 제안해서 왔기 때문에 이후에 그 불출마 문제를 가지고 또 한번 아마 소용돌이가 칠 수 있겠다 그런 예측이 됩니다. 그 김기현 전 대표에게 남은 카드가 이제 지역구인데 어떤 결정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용산의 요청은 제가 보기에는 장재원 의원처럼 지역구 불출마를 통해서 그 희생을 해라 이런 요구였는데 김기현 대표는 그 요구를 저는 거절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용산 대통령실과 김기현 대표 사이에 조금 갈등이 저는 유지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김기현 대표를 사실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든 대표인 그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 대표가 된 게 아니라 육성된 대표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오는 결정도 좀 이렇게 그 적절하지 않은 모습으로 사퇴를 표명하지 않았나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네, 뭐 김 전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더라도 공관위 출범 이후 적정 시점에 하지 않겠냐는 관측도 있었습니다. 좀 화면을 보고 좀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일 대통령을 배웅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모든 일이 벌어진 다음에 이제 보니까 이 사진 한 장에 김 전 대표의 당시 심정이 좀 엿보이기도 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때 이미 뭐 불출마나 대표직 사퇴 이 두 가지를 놓고 뭐 대통령실과 이견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하튼 이날까지만 해도 대통령이 떠난 직후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고위 회의도 참석하고 당장 대표직을 내려놓을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자, 강승규 전 수석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근데 당내 그 사퇴 요구도 있었지만 언론의 관심도 이때부터 좀 뜨거워진 것 같아요. 특히 김 전 대표 거취 문제에 대한 어떤 보수 유력 매체들 주도의 어떤 그 공세적인 보도 이후에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김 전 대표가 갑자기 장고 모드에 들어간 것도 있던데요. 그 상황들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김기현 대표의 고민은 깊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김기현 대표의 어떤 개인적인 입장 또는 당대표로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엄중한 책임 이런 모든 것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총선에 내년 총선에 승리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로 당이 변화를 할 수 있느냐, 혁신이 국민 눈높이로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혁신에 대한 수위는 국민 눈높이인 만큼 그것은 용산의 눈높이도 아니고 국민 눈높이인 만큼 김기현 대표가 그 국민의 눈높이의 혁신을 어떻게 무겁게 받아들이고 장고의 고민 끝에 당대표직을 내려놓느냐 또는 아니면 지역구 출마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고민을 했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산이나 또는 아니면 당이나 또는 당원이나 국민들의 여러 가지 생각 등을 김기현 대표가 많이 안고 가슴에 안고 고민했을 것이다. 저는 아마 뭐 아까 그 페북 등에 조용히 그 글을 올리고 사라진 김기현 대표의 모습이 그 고민의 무거움, 그 무거의 고민의 막중함을 표현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상황이 급변하게 된 그 계기 중에 하나로 또 장재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을 꼽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장 의원의 그 불출마 선언이 김 전 대표에게 뭐 압박의 메시지가 됐다. 나아가서는 장재원 의원이 자신의 불출마를 시사하기 전에 김 전 대표에게도 지역구 불출마를 시사했다는 보도가 있어요. 혹시 그 기사 보셨습니까? 기사는 봤습니다. 예. 봤는데 네. 실제로 제가 보기엔 김기현 대표가 뭐 장재원 의원의 제안에 따라서 움직인 그런 사이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용산 대통령실의 요구가 강했고 대통령께서 순방하는 기간에 장재원 의원과 김기현 대표를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사실은 오더를 당해 준 거고 그래서 내일 대통령께 들어오기 전에 두 사람의 거취를 아마 정리한 형태가 돼서 실제로 그 10월 보궐선거의 핵심적 문제는 용산 대통령실의 국정 난맥과 실패로부터 오는 책임이었는데 그거를 인용한 혁신으로 분식 정치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된 거죠. 그래서 원래대로 그 책임을 졌던 김기현 대표가 책임을 지는 형태로 40일 만에 돌아왔다. 그렇게 사필 규정으로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런데 김기현 전 대표가 이 대표직 사퇴 발표 직전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난 사실을 알려지면서 이 역시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원래는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만났던 건데 김 전 대표 거취 얘기를 많이 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이준석 전 대표가 한 발언 듣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대통령께 독대하고 상의를 드리고 뭔가 여당 대표 거취를 선택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했는데 반대로 그러면 그런 독대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하고도 약간 다 있는 게요. 저도 비슷한 경험했습니다. 대통령이 아마 그런 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았던 거 아니냐. 결국에는 당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격이 들어올 때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최소한의 상의나 이런 것을 거부하는 모습이 나오면은 그거는 당 주변의 사람들한테 또 다른 시그널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 질문은 강전수석께 좀 네. 해보겠습니다. 뭐 어디까지나 이준석 전 대표의 전언입니다. 하지만 이 전언에 따르면 대표직을 내려놓기 전에 대통령실과도 상의를 못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렇진 네.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정무수석실 등 유관수석실 또는 비서관실과 협의가 있었을 것이고요. 아마 김기현 대표께서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난 것 등은 아마 언론의 보도에 의한 것처럼 이상민 의원도 만나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마 대표직 끝까지 본인의 할 일, 당의 통합 또는 이준석 대표가 뭐 당을 떠나서 분당하는 이런 문제 등이 거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대표로서 마지막으로 또는 아니면 그 어떤 통합 차원에서 소통을 좀 이어갔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용산 대통령실은 우리 여당 여의도 정치의 중심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한 몸으로 여러 가지 협력과 협치를 해드리는 부분이 강한 만큼 네. 당 대표의 거취 문제 또 어떤 뭐 지금 비대위라든지 여러 가지 혁신의 어떤 주요 결정이 있을 때는 예. 관련 수석실과 대표라든지 원내대표라든지 당의 주요 중진들이 소통을 합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 가끔 또 식사에 초대해서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예. 대통령께서 마침 순방 중이시긴 하지만 그 전후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통령실과의 일정 정도 소통은 있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 이 사퇴 발표 직전에 만난 걸 갖고도 이게 뭐 적절했느냐 뭐 이걸 놓고도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뭐 이준석 신당 참여설 김 전 대표의 신당 참여설까지 제기되자 본인이 직접 그건 낭설이다 이렇게 뭐 진화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보는 여권의 시선은 어떨까요? 뭐 그런 부분 지금 말씀하신 뭐 이준석 신당에 김 대표께서 참여한다 이런 건 낭설을 차원에서 그런 가짜 뉴스이고요. 네. 김기현 대표의 그동안 성품을 보건대 떠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해서의 이준석 대표와의 만남이었을 것이고요. 또 당 대표로서 또 이제 지금 우리 당에 여러 가지 지류들이 있고 개파도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또 이준석 대표가 우리 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끼쳤기 때문에 네. 저희가 그 이준석 대표의 만남을 당대표가 이준석 대표가 만난 모습 등을 또 비판적으로 바라본 모습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당은 여러 가지 이런 모습이 여러 가지가 하나로 어울려서 당이 또 이루어지는 만큼 그렇게 또 아주 비뚤어진 시각으로 볼 것은 아니다.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자, 그 김기현 전 대표가 결국 사퇴할 거라고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언론에 예견했던 사람이 이준석 전 대표였는데 막상 이제 사퇴하고 나니까 가장 그 김 전 대표를 좀 두둔하는 사람이 또 이준석 전 대표예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일전에도 한번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을 김기현 국회의원이라고 김기현 의원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아마 그렇게 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전 정권 교체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이 체제가 사실은 그 대선 선대위를 핵심적으로 이끌었던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었던 핵심 지도부였고 그런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엔 두 사람이 동병상련의 입장이 아니었나. 우리가 이렇게 땀 흘려 만들어놓은 용산 대통령과 이준석과 김기현의 현재 처지가 사실은 보기에 너무 좀 그런 거죠. 동병상련의 입장에서 만나서 충분히 그 소외도 얘기할 수 있고 그 정치적 진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라고 봐요. 그래서 뭐 두 사람은 그런 정도의 여러 가지 그 히스토리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겹치기 때문에 만나서 예. 충분히 얘기할 수 있었다라고 보고 이준석 대표는 또 나름대로 본인의 정치적 진로 신당이라고 분명히 했기 때문에 예. 그 입장을 아마 얘기했을 거고 또 김기현 대표는 당의 입장에서 그게 적절하냐 제고하라 뭐 그런 정도의 얘기를 당연히 했겠죠. 그런 만남이었 그런 정도였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관심은 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과연 누가 맡게 될 거냐에 쏠리고 있습니다. 네. 윤재욱 원내대표 발언 잠깐 듣겠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고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분 그리고 또 선거를 앞두고 총선 승리라는 지상과제를 우리가 달성하는데 능력과 또 실력을 갖춘 분 뭐 그런 기준으로 물색을 해보겠습니다. 공동선 비대위원장보다는 한 분이 하는 것이 훨씬 그 조직을 운영하는 데 효율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좀 비대위원장에 지금 여러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뭐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 원희룡 한동훈 장관, 또 인요한 원희룡 한동훈 이 세 사람 삼각편대가 나올 거라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 강승규 전 수석께서는 혹시 누가 비대위원장이 될지 들으신 게 있습니까? 뭐 네. 들은 바는 없습니다만 지금 거론되는 분들 모두 다 훌륭하신 분들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또 그 우리 윤 그 원내대표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의 혁신위원장의 자격은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되고 또 총선 승리를 이끌어야 되고 또 국민과 공감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실력과 능력을 갖춘 인물이어야 되는데 저는 그게 딱 맞다고 보고요. 다만 저는 거기다 하나만 더 붙인다면 정무적 감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이 네. 선거는 이겨야 되고 이기는 전략적 게임을 하려면 새로운 비대위원장 이에 대해서 아주 투철한 현장 정무적 감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면 그래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진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도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정 관계의 재정립 같은 것이 좀 전제돼야 비대위가 좀 역할을 좀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나경원 전 의원이야 뭐 전당대회 때 일도 있고 했으니 좀 우리가 좀 감안해서 듣긴 해야 될 텐데 저 이런 부분들은 좀 여당이 좀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렇죠. 핵심적인 문제는 그 용산 대통령실과 여당 간의 관계가 수직적인 명령 하달 관계에서 수평적인 관계로 충분하게 당과 국민의 목소리가 전달이 되고 그것을 대통령이 수용해서 정책과 집행이 돼야 되는데 그 구조가 안 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너무 수직적이고 일방 통행적으로 당정 관계를 가져가는 상황에서 누가 비대위원장을 맡더라도 그 관계와 관계 설정과 역할 정립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예. 실제로는 비대위원장이 그 역할을 다하기는 힘들다. 선출된 김기현 대표조차 저렇게 그 자기 목소리를 분명히 내면서 용산 대통령실의 의사를 전달하고 그것을 결정하지 못하는데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임명되는 그다음에 대통령실에 의해 입김에 의해서 선출될 수밖에 없는 임명될 수밖에 없는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하겠느냐 그런 우려에 대한 부분들을 나경원 전 대표가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도 이렇게 집권할 때 그런 문제가 좀 지적이 됐죠. 이게 수평적으로 당정 관계를 완전히 가져가는 거 좀 어려운 일 아닙니까?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네. 그래도 사실은 민주당 관련해서는 저도 당정회의나 들어가 보면 그래도 매주 회의를 통해서 실무 당정회의, 고위 당정회의를 통해서 충분한 의사소통과 조정의 과정을 거칩니다. 물론 결정을 정책의 결정은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 이니셔티브를 청와대가 갖고 있지만 그래도 당과의 협의와 과정을 거치고 특히 정치 영역에서는
당의 의견을 네. 당의 의견에 대해서 청와대가 깊이 개입해서 감내나라 변화를 했던 적은 없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때도 그랬고 예. 2020년 총선 때도 청와대가 관련해서 특별하게 문제를 제기하거나 뭐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자율적인 형태로 진행이 됐는데 예. 지금은 이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아마 과연 가능할까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으로 좀 넘어가 보죠. 당내 비주류 모임 원칙과 상식 의원들 민주당도 비대위 체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총선 같았던 여당의 기득권 세력도 총선 승리라는 명분 앞에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결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결단해야 할 우리 당 지도부는 우리는 다르다며 묵묵부답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앞으로 달라지겠다, 바뀌겠다는 몸부림이 없다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당 대표부터 지도부 그리고 586 중진들 각자 기득권을 내려놓는 선당 후사를 결단해야 합니다. 자 김영진 의원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도 물러나야 되고 그 586 등 뭐 기득권 세력 모두 물러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야 된다는 이 요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원래 이제 그 주장이 기승전 이재명 사태가 초실관인 입장이라서 뭐 그 하루에 한 번 시간은 맞습니다. 비슷한 주장인 것 같고요. 물론 네. 고민이 담긴 주장인데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의총에서도 이재명만으로도 총선을 이길 수 없지만 이재명이 없어도 총선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단합과 통합을 통해서 지혜를 모아나가는 과정이 민주당이 해야 될 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배제하거나 누구가 안 된다거나 그런 배제의 정치가 아니라 통합과 단결의 정치를 통해서 해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요. 오늘 그 주장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선거제 주장이라든지 예. 팬덤 정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충분히 논의 나가면서 합의 지점을 만들어 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원칙과 상식 모임이 가장 큰 문제로 좀 지적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문제도 집중적으로 지적을 했는데 이 리더십 리스크를 해결해야 총선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 내 지도부 용태 압박, 이 사법 리스크가 살아있는 한 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대통령실의 시민사회 수석 비서관으로 근무할 당시 저희가 이제 종교계와 소통을 담당했는데요. 종교계의 큰 한 원로 그 저 지도자께서 야당 의원들과도 상당한 친분이 있는 분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반명계의 새 거두인 이낙연 전 총리, 정세균 전 총리, 또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 등이 반명계의 움직임을 주도해서 뭔가 새로운 민주당의 모습을 만들자는 모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이 제 법원으로부터 부결되면서부터 네. 자맹을 탔고 다시 그 제가 그 만날 때가 지금 아마 제가 수석에서 그 사표를 내기 한 일주일 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보름 넘었는데요. 그 당시 다시 또 그런 분위기가 좀 있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갖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민주당도 새로운 지도 체제를 통해서 뭔가 그 새로운 리더십,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은 여야가 아주 진보와 보수, 보수와 진보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네. 현재 민주당, 이재명의 민주당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 뭐 국민들 다수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런 모습에서 이낙연 대표의 그 새로운 신당 움직임 또는 민주당의 혁신운동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달라진 민주당의 어떤 큰 그림, 민주당의 정상화가 좀 있기를 저희들도 한번 기대해 봅니다. 김영진 의원이 좀 반론하시고자 하는 내용들을 많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의 출발이 네. 이재명 대표가 원해서 생긴 사법 리스크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비정상적인 형태의 그 300회가 넘는 압수수색 그리고 과도한 수사를 통해서 만들어낸 사실은 검찰 정부에 의해서 만들어진 형태가 아주 강하다라는 게 보편적인 생각인데 그로부터 출발한
사법 리스크를 제기하면서 당대표의 역할이 적절하지 않다 하는 결론이 저는 잘 안 맞다라고 봐요. 그거는 네. 야당으로서 극복해 나가야 할 대상이죠. 그런 검찰 정권의 잘못된 사법 탄압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게 서로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많은 국민들 속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민주당의 지지율이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긍부정의 지지율이 35대 65로 변함없이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실제로 그 요소들은 다 지금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지지율에 반영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서 굳이 그걸 침소봉대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원인과 진단, 처방과 대책이 잘 안 맞았다. 그리고 실제로는 여야 관계를 잘 만드는 게 필요한데 대통령이 되신 후 2년이 다 되는데 단 한 번도 여야 영수회담, 여야 회담을 하지 않는 이 자체가 비정상적인 거죠. 저는 이런 비정상적인 국정운영과 여야 관계를 풀어나가는 용산 대통령실이 풀려야지 우리 정치의 극단적인 대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이 술술술 풀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대통령 소통에 관한 문제 제기를 하신 것 같은데 네. 강준수석께서 KBS 라디오에 출연하셔서 네. 대통령 소통 점수를 굉장히 후하게 네. 주셨잖아요. 90점이었던가요? 네. 그래서 이제 야당에서 그걸 갖고 또 반대 논평을 내고 막 그랬거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소통을 강조하십니다. 미디어와의 소통도 강조하시고요. 국민과의 직접 소통도 강조하십니다. 다양한 이벤트, 우리 그러니까 민생 현장, 경제 현장 또는 스포츠 또는 복지, 사각지대 등을 대통령께서 직접 방문하는 것은 아마도 그 소통에 대한 의지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부산 전남 목포에 공생원이라는 곳이 있고 이곳이 일제 시대부터 우리 어린 고아들을 길러낸 곳인데 여기에 우리 한일 협력의 상징적인 곳이었고 여기 이곳을 대통령께서 직접 고아원을 현장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것도 목포 현장에 이렇게 현장을 일일이 강조해서 찾아드는 것은 소통에 대한 누구보다도 강한 의지가 있는 것인데. 만일 지금까지 네. 소통이 부족하다는 것은 야당이 만들어 놓은 네. 그런 프레임 속에서 또 소위 말해서 좀 왜곡된 미디어 환경 속에서 이런 곳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왜 소통을 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건 이재명 대표는 왜 만나지 않는 야당 대표도 네.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야당 대표가 그것이 뭐 저희가 강압 수사에서 압수수색을 수없이 많이 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러지만은 실제는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범죄 혐의 등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압수수색을 하고 그렇게 됐던 것이죠. 그런 사법 리스크를 아니 사법에 대한 여러 가지 범법 사실이 엄연히 있는 속에서 야당 대표와 그렇게 형식적인 만남이 그게 그렇게 소통에 큰 역할을 하는지 저희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민주당도 경랑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기 때문입니다. 관련 발언들 잠시 듣겠습니다. 규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용일 것입니다. 국민들이 정치에 많이 절망하고 계시고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내놓을 것이냐 거기에 좀 더 집중하고자 합니다. 혁신도 중요하고 통합도 중요하고 이 두 가지의 지향들을 잘 조화하는 게 정말로 중요할 겁니다. 변화하되 또 우리가 최대한 단합과 단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낙연계 의원들이 몇 명이라도 같이 가네라고 예. 하는 모습을 같이 보여줘야 할 텐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그런 의미에서 너무 그냥 혼자서 마음이 급하셔서 그런지 왜 그런지 예. 막 이렇게 질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좀 안타깝고요. 자 김영진 의원, 이원욱 의원은 지금 원칙과 상식 모임인데도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좀 말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원욱 의원은 원칙과 상식은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 개혁과 통합의 방향으로 가는 분명한 목표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낙연 전 대표께서 신당 창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급발진한 형태가 된 거죠. 한마디로 같이 할 의원이나 같이 할 세력이나 같이 할 가치나 이런 부분이 현재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던진 화두였기 때문에 원칙과 상식에 있는 이원옥을 의원을 비롯한 많은 분들도 아마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정도로 갈 사안이 아니다. 그리고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그렇게 그 작은 정당처럼 뭐 하루 나가서 또 당을 만들고 뭐 탈당하고 그럴 정당이 아닌데 거기에 대한 판단의 지점들이 차이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 우려된 얘기를 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뭐 공천 절차가 앞으로 좀 본격화되고 하면 이제 나올 의원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미리 좀 판을 깔아놓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전망도 있던데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2020년도 그렇고 2022년 지방선거도 그렇고 시스템 공천을 통해서 국힘은 하위 20%를 컷오프 시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제가 보기면 그러면은 자원이 많이 있겠죠. 근데 민주당은 이번에 당원 당규를 부분 개정했지만 모든 후보자에게 경선을 원칙으로 경선을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하게 자기의 능력으로 활동으로 그걸 극복할 수 있다는 판단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탈당 후 신당으로 갈 그런 자원들이 제가 보기엔 맞지 않고 특히 신당의 내용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국힘도 싫어하고 민주당도 싫어하는 제3지대의 국민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목소리인데 실제로 그거는 존재하지 않는 신기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면 좀 뭐 비전을 제시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정치 영역에서 3지대를 가지고 주장은 하지만 선거 시기에 가면 사실은 양당으로 수렴에 들어가거든요. 단, 지지의 강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국힘을 지지하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강도의 차이가 있을 따름이지 3지대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그거는 분당을 위한 명분 이외에는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아마 우리 강승규 수석님도 비슷한 생각일 겁니다. 강승규 전 수석께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지금 뭐 이준석 전 대표도 지금 신당 얘기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낙연 전 대표는 좀 진보 신당을 넘어서 좀 더 큰 그림을 좀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중도 내지는 뭐 중도 보수까지 아우르는 빅텐트를 치겠다 이런 구상인 것 같아요. 저는 뭐 그 신당이 출연을 할 수는 있지만 성공 여부는 그 당이 추구하는 정강정책 등에서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성정당 등이 이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 부족하고 그렇다면 신당에서는 이런 부분 등을 과감히 정말 정치를 어떻게 혁신할 건지 정치의 어떤 여러 가지 지위를 어떻게 내려놓을 것인지 구체적인 정강정책을 가지고 분명하게 제시를 한다면 예를 들면 정치 국회의원도 무부수로 하겠다든지 국회의원 숫자를 절반으로 줄인다든지 아니면 여의도 정치에 대한 여러 가지 기득권들을 어떻게 내려놓겠다든지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야 이 부분에서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직 뭐 이낙연 신당 이준석 신당 등이 기성 정치에 대한 약간의 어떤 견눈질을 가지고 신당을 만든다는 것은 그렇게 성공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그 양극단 정치에 이제 피로감이 좀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지만 이분들이 얘기할 건 아니라는 뭐 그런 취지인가요? 극단 정치에 대해서는 각자가 내 탓이요라고 해서 반성해야 될지 제3지대에서 어설프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우리에게 지지해 주십사라면 그 자체의 정체성이 너무 모호하다는 것이죠. 저는 지금 정치 우리 정치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그렇고 저희 국민의힘도 반성과 혁신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이렇게 극단의 정치는 반드시 국민들에게 폐해를 가지고 있고 국민들이 혐오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설픈 신당이 그것을 해결하지는 못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시간 관계상 한두 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송영길 전 대표가 최근에 검찰이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도덕성 문제를 이제 비주류에서 계속 제기하는 건데 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까지 지금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에서 송 전 대표까지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인데 어떻게 보시는지. 그 송 대표는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 18일 날 영장 실질 심사를 하게 되니까 아마 거기에 대해 소명을 할 거예요. 제가 그 송 대표가 그 프랑스에 가 있을 때 전화해서 빨리 들어오셔서 이건 프랑스에서 해명할 일이 아니라 들어와서 소명하고 검찰의 수사를 즉각적으로 임해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지난 4월에 들어와서 바로 수사가 진행될 줄 알았는데 온 8개월이 걸렸어요. 한마디로
송 대표를 소환해서 사법 처리할 수 있는 증거와 증인 그리고 명확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8개월이 걸렸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제가 보기에는 수사를 한 거고 실제 당내 선거는 김기현 당대표도 당내 선거를 한 거 아닙니까? 송영길 대표도 당내 선거를 한 거거든요. 과연 그러면 김기현 대표는 당대표 선거를 할 때 물과 공기만 먹고 선거를 했겠습니까? 그러면 그 범위를 어떻게 하고 그 위법 부당한 사안이 어떻게 돼 있나를 판단하고 그 증거와 증인에 기반해서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네. 저는 18일 날 10장 실질심사를 보면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송 전 대표에 대한 수사도 좀 과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강전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 그렇지 않지요. 그 또 여러 가지 지금 송 전 대표 주변 사람들이 이미 돈을 그 살포한 혐의 등에 의해서 지금 사법부로도 판단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또 어떤 수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송 전 대표가 분명히 이에 대해서 수사를 정확히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뭐 프랑스에서 귀국하자마자 파리에서 귀국하자마자 검찰을 출두하는 쇼까지 벌이더니 지금도 출두를 해서는 대답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슨 사법부로부터 정확히 자기가 판단을 해서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자세인지 저는 그 이해할 수가 없고요. 아, 그것마저도 사법부에 수사받는 것마저도 정치 쇼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강전수석께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 관련해가지고 요즘에 그렇습니다. 이제 보수 언론들까지 네. 뭐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를 언급하는 그 상황인데 이번 달 28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쌍특검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철저한 그 어떤 민주당의 나쁜 정치의 전형이고요. 사실 김건희 여사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장관이 탈탈 털었던 사건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털었다는 문재인 말씀이죠. 정부 때 다 지난 정부에서 탈탈 털었는데도 아무런 혐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와서 또 특검을 하겠다, 뭐 쌍특검을 하겠다 이래서 지금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쌍특검의 경우 또 하나의 축인 50억 클럽도 그건 사실 우리 정부가 문재인 지난 정부의 때 우리 여당이 지난 정부 때 특검을 했어야 될 문제이죠. 그것을 마치 우리 보수 문제인 것처럼 해서 여사까지 몰아서 쌍특검으로 뭔가 프레임을 만들고 이에 대해서 꼼수 정치를 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지금 우리 그 여야가 또 국회가 또 여의도가 정치가 이렇게 네. 나쁜 정치, 가짜뉴스 또는 프레임 정치에 의해서 뭐,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것이 저희는 개선하는 것이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진 의원께 마지막으로 짧게 반론 기회 드리겠습니다. 저는 김건희 여사 특검은 그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에 아마 그 기준이 될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수용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이 제대로 서 있는 거고 만약에 그걸 수용하지 않고 그것을 거부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공정과 상식은 우리 편과 아내와 장모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것을 전 국민에게 하는 거라서 손차는 거라서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모님도 사실은 대선 시기에는 단돈 1원도 받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사법부에 의해서 유죄가 입증돼서 구속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경우죠. 그래서 저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수용해서 공정하다면 사법의 칼날을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듯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맞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분과의 얘기는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